믿고 재계약하자라고 했던 말이 되게 든든하고 좋네요. 저는 항상 처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이 우리 리더 언니가 언니 아니었으면 안 됐다. 이런 거. 리더로서 너무 힘들고 우리 솔직히 좀 힘든 성격들이 다 되게 너무 개성들이 강하고 그러니까 순하긴 한데 너무 개성들이 강해서 언니가 진짜 그 여섯 명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저 너무나도 잘 아는데. 리더가 아니었으면 우리 에이핑크는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고 다녀요. 진짜 이렇게 착한 언니가 있나 싶을 때도 있고 진짜 그런 언니인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운 분. 재계약을 하고 나서도 사실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.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좀 동생들 볼 면목도 없고 좀 그래서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멤버들도 에이핑크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같이 하는 걸 무대 서는 걸 너무 좋아해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힘든 거 같이 겪은 만큼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네, 같이 오래오래 에이핑크 이름 갖고 좋은 무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We are K-POP.